아침의 서바이벌 프로그램 강철 부대를 통해서 강인한 인상을 남겼던 오정혁 배우. 뮤지컬계를 넘어 이제는 영화 드라마에서 자기 존재감을 확실히 알리고 있는 정희욱 배우. 이 두 사람이 영화 늑대들로 관객들을 찾았습니다. 초대석 코너 이맛에서 한다. 오늘은 오정혁, 정희욱 배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멋있습니다. 두 분 다 너무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8846님, 야 꽃미남들 나오시네요. 어? 마스크가 요즘 정희용님이 굉장히 갸웃거리고 계시는데 정재현님이 오정혁님 정희용님 반가워요. 아, 반갑습니다. 5837님 야 오정혁 배우다 갈수록 멋있어지세요. 감사합니다. 이진주님 대배우 정희용님 항상 응원합니다. 아 꼬꼬마 삼동지 이거 뭐지? 2305님 영화 늑대들 포스터 봤어요. 많이 무서운 영화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도 했고 이따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예. 양미진님은 영화 늑대들 장르가 하드보일드 액션이라고 하는데 이 장르 정확히 뭔가요? 해주셨어요. 요거 네. 그러면 마지막 두 개 같이 뭉쳐서 이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일단 저희가 공포 영화는 아닙니다. 예. 예. 좀 잔인하다면 잔인할 수 있는 장면들이 몇 장면이 있는데 조금 잔인한 장면이 있겠다. 예. 아무래도 감독님께서 이제 하드보일드 액션이라고 이제 명명을 하시면서 예. 좀 더 날 것 그대로의 액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허. 네네. 아 요즘 그런 시원한 거 보고 싶었어. 네, 좀 정제되지 않은 그런 이제 장면들이 나와서 이제 하드보일드라는 장르를 이제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예. 적은 상관없고요. 오정혁 배우만 잔인함은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극 중에서 아주 선한 형사 역을 하고 계십니다. 아 정유욱님은 그러면은 예. 뭔가 이제 잔인한 거는 거리가 먼. 예예. 예. 선한 역할. 뭐 선한 것까지는 아닌데 예. 그냥 예 뭐 범죄자를 찾으러 다니는 그냥. 아 예. 그렇군요. 하드볼드 형사고 형사시네 그러니까. 예. 이진주님이 꽃미남과 꽃미남 두 분 나오셨다고. 꽃미남? 꼭 미남이어야 된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저희가 알아서 그냥 판단하겠습니다. 대상이 누군지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두 분 이렇게 나오셨는데 각자 자기소개 하고 들어갈게요. 아, 예, 저는 배우 정의욱입니다. 뭐 뮤지컬이랑 영화 드라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옆에 계신 정희욱 배우님의 까마득한 후배이자 뮤지컬계에서 열심히 활발히 활동하다가 이번에 늑대들이라는 영화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러 오게 된 배우 오종혁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오종혁 씨는 이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이제 기억 속에 클릭비 멤버로 많이들 이제 또 기억이 남아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는 사실 가수로 활동한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배우로 활동하셨죠? 그렇죠. 이제 제가 데뷔를 한 지는 23년째인데 오이고. 가수로서의 활동은 거의 한 9년 정도 그거밖에 안 됐나? 네, 9년, 한 10년 정도를 했고 좀 겹치면서 2008년부터 현재까지 한 15년 정도는 배우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수 오정혁이란 말은 스스로에게 좀 약간 낯설겠네요. 많이 낯설어요. 많이 낯설어요. 저를 가수로 기억해 주신 분들이 대다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한테는 너무 먼 기억이라. 그렇구나. 예, 가수 오정혁 씨 오셨습니다. 그러면 가수 제가 감히 가수라고 해도 될까라는 제 생각을 좀 많이 갖게 되곤 하죠. 그것도 근데 진짜 좀 재미난 일이긴 하네요. 왜냐면은 정말 클릭비 하면 오정혁이 떠오르는데 네. 정작 본인은 가수라는 얘기 들으면 너무 어색하다 까마득하다 너무 먼 기억이죠. 그렇군요. 강철 부대에서도 굉장히 강렬한 이미지를 남기셨는데 팬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좀 팬들한테도 이제 팬클럽에도 말을 안 하고 제가 이제 참가를 했었던 거였고 예. 사실은 선택 권이라고 하면은 좀 뭐하지만 마스터로 참가하시겠냐? 제가 이제 지원서를 냈을 때 예. 마스터로 참가하시겠냐 혹은 참가자로 참가를 하시겠냐 했을 때 마스터는 뭐 하는 거죠? 그랬더니 마스터는 이제 현장에서 마스터 마시는 이제 거 현장에서 이제 <거죠? 웃음> 대현도 이제 진행을 돕고 그리고 이제 스튜디오에 와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하는 거다.
그래서 아 저는 그럼 참가하겠다. 그래서 참가를 했는데 저는 굉장히 재밌고 너무 오랜만에 뜨거운 경험을 했는데 안 힘들었어요? 순간에는 힘들죠. 근데 뭔가 이제 하는 동안에 기억도 별로 없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뭔가 막 안에서 이제 다 쏟아낸 것 같은 기분.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이제 방송으로 본 이제 팬분들은 이제 나이 생각 좀 해라. 저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자꾸 이제 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정희욱 배우님 강철 부대에서 오종혁 씨 보셨어요? 저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잘 안 보는데 이제 종혁이가 이제 출연한다 그래서 이제 잠깐 봤는데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도 그런 걸 안 해봤어요. 훈련을 안 받으셨어요? 저는 이제 주특기가 그 저 있을 때 지금 바뀐지 모르겠지만 133 FDC라고 사격 지휘 통제병이라 그래서 포병에 있는 이제 병과여서 저희는 세 걸음 이상 걸으면은 승차, 차 타고 있던 거고 군대 있을 때 태권도도 한 번도 태권도복도 한 번도 안 입어봤거든요. 그래서 단증도 안 따시고. 예. 근데 지금 다들 제대한 지 몇 년씩 되신 분들인데 그런 훈련을 아직도 몸 상태를 유지해서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그렇죠. 그렇죠. 저거면 안 보고 싶다. 피곤하다. 나를 점점 더 비참하게 한다. 정희욱 배우님 지금 이제 뮤지컬계에서 워낙 이제 오랜 커리어 쌓고 계시는데 뮤지컬계에서는 몇 년 동안 활동하셨어요? 저 뮤지컬은 제가 원래 연극을 하다가 이제 뮤지컬을 연극과 뮤지컬 합해서 그러면 한 뭐 22년. 그러다가 이제 영화 드라마도 사실 그간 계속 출연을 하셨었죠. 예, 뭐 많이 하진 않았고요. 뭐 킹덤 2에 나오셨었잖아요. 킹덤 2에서 제가 맡은 역할은 중궁전 내금위장이라고요. 저희 가족들도 뭐 잘 찾지 못하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그래도 내금위장 되게 중요한 역할인데. 높은 관직인데.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지휘 때문에 그런지 뭐 털로 이렇게 갓 아래 이렇게 싸고 있어요. 그래서 저 이걸 좀 저도 왜냐면 내금이들은 전부 다 그냥 갓만 쓰고 있는데 저만 뭘로 이제 싸고 있으니까 싸고 있어요. 그래서 얼굴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벗어야 될 것 같아. 안 돼요. 그 직책이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거 하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저희 매형이 너 어디 나오냐. 두 분이 분위기가 좋네요. 감사합니다. 두 분이 아주 이 에너지가 좋은 것 같습니다. 영화 늑대들 다음 주 수요일에 개봉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영화도 혹시 그럼 이제 밀려서 이제 개봉하는 건가요? 그렇죠. 많이 재작년 겨울. 재작년 겨울에. 그랬구나.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밀렸던 영화들을 다 개봉하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많은 시간 동안 기다리시는 분들 너무 많고 이 두 분도 지금 그런 분이신데 마음 되게 가벼우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극장도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렇죠. 거리도 해제됐으니까 괜찮으실 것 같아요. 많이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기쁨도 기쁨이지만 긴장도 좀 많이. 왜요? 일단은 어쨌든 저예산 영화고 어쨌든 많은 스텝이 참여해서 만들어진 영화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는 굉장한 노력과 이제 정성을 쏟아서 만든 영화라서 좀 많은 분들이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이제 언론 보도 이제 시사회를 하면서 그날 다섯 작품이 같은 장소에서 근데 요즘은 그래요. 요즘 맞아요. 시사회를 하루에 그러니까 말도 옛날에는 그러니까 하루에 많이 한다 그러면 이제 두 개 했는데 그것도 겹치면 좀 그래 했었는데 그러니까 근데 다섯 개 했다고 다섯 작품이 줄줄이 있어서 맞아요. 이거 경쟁 사실 경쟁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이렇게 하는 작품들이 너무 많으니까 긴장이 더 많이 되더라고요. 개봉도 그렇게 다 같이 한대요? 아마도 또 시기가 다 비슷하지 않을까. 심지어 제가 그거 무대 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지금 제가 뮤지컬 은밀하게 위대하게라는 작품을 또 연습을 하고 있는데 같이 연습하는 또 이호원 배우라고 있어요. 호야라는 배우. 그 친구가 또 촬영한 작품이 다른 영화가 곧
저희랑 개봉 날짜가 똑같더라고요. 아, 어떡해. 그래서 정말 많이 개봉하는구나. 그러니까 행복하고 좋고 감사하면서도 예. 와, 정말 몰려 있으니까 제발 누군가라도 더 한 번 더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것도 진짜 코로나가 빚어낸 되게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그렇죠. 이상한 단면이네요. 네. 이게 풀려 가지고 좋긴 한데 갑자기 또 다 한꺼번에 풀려 버리니까 그렇죠. 아, 영화들이 이렇게 몰려 버렸군요. 아, 그건 조금 안타깝습니다. 아, 우리 윤예은님께서 정이욱 배우님, 저는 킹덤에서 찾았습니다. 어? 네, 그 친구는 찾아가지고 저 사진까지 캡처해서 SNS에다 올렸다. 아, 윤예은님 아세요? 아는 분이시구나. 네, 공연하면 맨날 오는 아까 그 이준주랑 저 또 김보람이라고 셋이서 그 꼬꼬마 삼동지라고. 아, 그래서 아까 네. 꼬꼬마. 네. 아. 맨날 와서 극장에서 소란 피우는 애들. 이름 언급해 주셔서 세 분 굉장히 기쁠 것 같습니다. 아, 오정혁 씨는 혹시 킹덤에서 찾으셨어요? 저도 못 찾았어요. 형님이 이제 괜히 헤어져봤습니다. 이게 지금 포스터를 제가 봤는데 포스터가 예쁘게 잘 나왔는데요. 그리고 진짜 좀 영화가 예쁘다고요? 예쁜데? 그리고 쎌 것 같아요. 아, 청불인가요? 아니, 제가 항상 제 방송으로 보면서 허지웅 DJ님 예. 예. 방송에서 굉장히 좀 보는 시각이 다르시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김없이 왜? 포스터 마음에 안 드는구나. 포스터 아니요. 포스터가 이쁘다고 표현하신 분은 처음 뵀어요. 다들 야, 너무 센 거 아니야? 야, 예쁜데? 약간 옛날 영화 같기도 하면서 장르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세냐? 이렇게 보통은 반응이 있는데 이쁘다고 말해서 길을 의심했습니다. 예, 청불이지? 청불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마. 왜 뭐 좋죠. 옛날 그 죽거나 오고 나쁘거나 시절 느낌도 나고 예. 이게 딱 눈에 띄면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요즘 같은 때는. 저도 사실은 첫 포스터 이제 시안을 보내주셨을 때 예. 굉장히 독특하다. 오히려 굉장히 옛날 80-90년대 그런 영화의 포스터 같기도 하면서 요즘 영화는 좀 약간 좀 차별된 느낌도 있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쁘다는 생각은 안 해도 이쁜 이쁜 걸로 하죠 이 시간에. 네, 알겠습니다. 이쁜 걸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진주님, 두 분 같이 뮤지컬 하면 좋겠어요 해주셨고, 이 김희수님께서 마이크 계속 올리네. 마스크 안 써도 되나요? 아니겠죠? 마스크 쓰는 거 기본 아닌가요? 이렇게 뭐 해주셨는데, 마스크는 계속 쓰셔야 돼요. 예, 마스크는 계속 쓰셔야 됩니다. 자, 오종혁, 정유욱 배우 작품 속 활약상들 저희가 소리로 모아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사랑했지만 자, 뮤지컬 그날들이에요. 오종혁 씨예요. 그대를 사랑했지만 그저 이렇게 멀리서 바라볼 뿐 다가설 수 없어. 뮤지컬 나와 나타샤와 흰 당당이 오종혁 씨예요. 백성 역할 하신 거죠? 예, 시인 백성. 멋있다. 바다와 같이 당신을 얘기하고만 싶고 함께하고만 싶고 사랑하고만 싶구려. 다녀올게. 자, 정이욱 씨, 메디슨 카운티의 달이에요. 그래서 와줄 거야. 당신 애랑 싸웠어? 별일 없을 거야. 집 앞에 울타리와 현관 싹 다 붙여놨으니 근데 혹시 건들라면 손가락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온몸을 움직여야지. 정혁 씨, 루딕 베트벤더 피아노. 모차르트 같은 천재가 되겠어. 나 모차르트가 아니야. 천재가 아니야. 모차르트가 아니야? 천재가 아니라고? 천재가 아니면 앉아서 천재인 척 흉내라도 내! 악보를 잘못 칠 때마다 난 기겁할 정도로 얻어맞았어. 그 정도면 이 피아노가 신물이 날 정도로 싫어야 정상인데 참 이상하지? 난 이 피아노가 정말 좋았어. 되게 못됐다.
루드윅의 아버지. 예. 루드윅인데 과거로 돌아가면 아버지의 역할도 하고 뭐 다시 또 루드윅으로 돌아오고 막 이런. 예. 배트맨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예예예. 예. 그렇군요. 못된 아빠와 예, 그 삼촌하는 아들을 같이 연기하는. 예예예. 예, 예. 그렇군요. 어, 그 전에 매디슨 카운티 다리도 잠깐 나왔는데. 네네. 그러면은 그 영화 버전으로 따지면은 로봇 네. 레드포드 역할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러면은 그 남편 역할. 남편 역할. 예, 예. 남편 역할도 좋죠. 그 영화에서는 예. 남편의 저좀 저기가 존재감이 거의 안 느껴지잖아요. 좀 약간 불쌍해요. 네. 예. 근데 이 드라마에서는 남편의 예. 사실 이 뮤지컬이 조금 하다가 사고도 많이 난 게. 이제 남자 관객분들이 보통 남자 관객분들은 남자 주인공한테 감정이 입이 되잖아요. 예. 여성 관객분들은 여자 주인공한테 되는데 예. 남자 관객분들이 자꾸 저한테 감정이 입이 돼서 아 그래서 이 여주인공을 되게 나쁘게 보는구나. 여주인공을 나쁘게 보고 아. 남자 주인공도 나쁘게 보고 그러겠지. 공연 중간에 갑자기 일어나서 야, 저 부부 같이 오셨는데 야, 일어나 이런 거 보라고 야, 그러니까. 그 아내분께서 여보 끝까지 다 보고 갑시다. 나 혼자 가. 그래서 막 공연 중인데 막 너무 분개하셔가지고 막. 아, 예. 뭐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불륜이기는 하니까. 네. 예, 예. 근데 야, 이제, 그래도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는 고전인데. 네.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영화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서양 영화로 봤을 때는 별로 게 안 느껴지는데 예. 여기서 무대에서 직접 이거 보고 예. 남편이 잠깐 간 사이에 딴 남자랑 이런 걸 보니까 이분이 예. 이게 너무 이입이 되셨어요. 아, 치밀어 오르셨구나. 예. 그거 제가 보기에는 이 정희옥 씨가 너무 연기를 잘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거기 이입돼서 정희옥 씨가 고통받는 게 너무 싫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남편분이 분기탱천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자 영화 늑대들에 출연한 배우 오종혁 씨, 정희옥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릴게요. 자 이 동물은 개과의 야생 동물입니다. 이거 뭐 그냥 바로 보기 불러도 될 것 같은데. 아, 여자에게 음흉한 마음을 품은 남자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한데요. 이 동물 과연 뭘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너구리, 2번 청개구리, 3번 늑대. 두 분이서 같이 이 동물의 울음소리를 한번 내봐 주십시오. 하나, 둘, 셋.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듀란 듀란의 Hungry Like the Wolf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예예 밤 밤바바밤밤 뭐라 그 발라버려 예 6 to 8 6시부터 8시까지 허지용 쇼 Say what? 허지용 쇼 퇴근길을 발라버려 yeah. 오정 씨의 3부로 돌아왔습니다. 이 맛에 산다. 오늘 늑대 영화 늑대들에 출연한 배우 오정혁, 정희욱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호주님, 아유 이 잘생긴 늑대들 때문에 오늘 눈호강합니다. 영화 대박 나세요. 감사합니다. 자꾸 의심하지 마세요. 정희욱님이 뭔가 잘생겼다는 말에 굉장히 알러지 네, 반응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네. 조혜영님. 고등학생 때요. 채팅을 하면 남자애들 가명이 오정혁인 애들이 많았어요. 그만큼 인기가 많았다는 증거겠죠? 아, 이거 정말 어떤 분들은 이게 가명이 아니라 저를 사칭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셨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면 그냥 장난으로 채팅 이름 오정혁 이게 아니라 예. 야, 나 그 가수 오정혁인데 오정혁이라고요. 진짜로 오정혁이라고. 헐. 즉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예. 예전에 뭐 10여 년 전에 저랑 채팅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그러면 채팅했던 거 기억나냐고. 제 채팅을요? 방송에서 했나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무슨 사이트에서 무슨 어떤 사이트인데 거기에서 계속 몇 개월간 수개월간 채팅을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상처를 드리고 싶진 않은데 죄송한데 제가 아닙니다. 예, 저는 채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예, 컴퓨터 자판에 좀 알러지 반응이 있거든요. 저 그래서 그분 외에도 한 꽤 많은 분들이 저랑 채팅을 하셨던 경험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아니라고 하니까 뭐래요?
아니 정말 맞다고. 끝까지 맞다고? 예, 그래서 아니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이게 제가 조금 뭐 해봤으면 그분일까라고도 할 텐데 제가 안타깝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고 기억을 제가 훼손시켜서 죄송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근데 그분은 아마 끝까지 오정훈 씨가 거짓말하고 있다 생각할 거예요. 그분은 왜 이제 와서 발 빼시는 거죠?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잘 마음이 편하시다는. 네. 그렇게. 아 그렇군요. 그럼 그런 거 사칭해서 뭐가 뭘 얻을 수 있는 거지? 그러게요. 그냥 그때는 증명할 길이 없으니 예, 뭔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한두 번도 아니고 그렇게 긴 시간 동안 했다 그러니까. 혹시 펜팔 예전에는 펜팔 갔다가 그런 게 거짓말 하시는 분들 많았죠. 그렇군요. 맞아, 맞아. 친구 펜팔 뺏어서 내가 대신 펜팔하고 펜팔. 펜팔 너무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연식이 나오죠. 김지연님, 종영님 뮤지컬 본 적이 있는데 파워가 정말 대단하세요. 너무 멋졌어요. 감사합니다. 이영희님, 정영님 목소리 너무 듣기 좋아요. 감사합니다. 거의 다음 사연도 비슷한 겁니다. 이상우님이 정희욱 배우님 한석규 씨 너무 많이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참에 한석규 씨 성대모사 한번 어떠세요? 아니 어렸을 때 제가 학교 다닐 때. 한석규 선배님 성대모사 장난으로 맨날 하고 그랬었거든요. 아, 그리고 지금 보니까 목소리 톤이 비슷하세요. 그런가? 비슷하지 않아요? 정말 목소리가 좋으세요. 한석규 선배님 목소리가 훨씬 좋으시죠. 근데 아무튼 두 분 다 좋은데 톤이 비슷해요. 감사합니다. 한번 해봐주세요. 한번 해볼까요? 예. 하도 오랜만에 해서 안녕하세요 한석규입니다. 아니지 안 비슷하지 안 비슷했지 아니야 이게 뒤에 웃음소리가 더 좋았어 뒤에 웃음소리가 더 좋았어 눈 감고 걸어가면서 들으면 비슷할 것 같아요 조깅하면서 네네 옆에서 차 빵빵거리고 막 이럴 때 약간 소음이 있을 때 한석규 씨 아닌가 할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비슷하다 그랬는데 20년 만에 하니까 안 돼 알겠습니다 영화 촬영을 한겨울에 하셨나봐요. 예, 예. 예. 엄청 추웠다고 지금. 가장 추울 때 가장 추운 곳에서 촬영을 했어요. 그게 어딘데요? 제주도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아이고. 그 바이크를 타면서 촬영을 많이 해서 표정을 굉장히 고생을 다양한 표정을 지어야 되는데 예. 추운 표정 하나밖에 안 나온 기억이 계속 고통스러운 표정만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그 촬영하다가 한 번 지하 주차장에서 촬영한 적이 있었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바람 없고 그냥 정말 가죽 자켓 입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상우님이 한석규 씨 젊었을 때랑 똑같다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20년 전 한석규 씨. 오마이 러브? 오마이 러브. 오마이 러브에 오마이 러브 맞는 거. 오정혁 씨가 많았습니다라고 누가 또 증언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그 4층이 여기예요? 그 사이트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요? 들었던 사이트도 그때 당대에 혹시 이 사람 유명한 사람 아니야? 오정혁 4층 아니에요? 오정 4층 하면서 아마 현 시대에서 뭔가 활동을 하셨다면 큰일 하셨을 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을 감쪽같이 속아낸 게 그러니까 진짜라고 생각하게. 아니 뭐 그때 그 사람들이 다 바보도 아니고 속았다는 거. 저조차도 하도 강하게 얘기를 하니까 우기시니까 내가 했나? 내가 한 번쯤 한 적이 있었나라고 생각해 볼 정도로 그렇지 그럴 수 있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정도로 감쪽같이 속이셨더라고요 아이고 그렇군요 이것만 가지고 중간에 사랑 고백도 하셨고 이게 위험하네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계속 하다가 뭐 이제 돈 달라고 그러고 막 그랬을 것 같아 가마 더 진행됐다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다행히 근데 저한테 돈 달라고 하시는 분은 안 계셔가지고 그 뭐지 그 로맨스 스캔 그거의 그 이제 초기 버전 그렇죠 진화한 거죠 큰일 날 뻔했네요 그분이 그분 아니에요? 아니겠죠? 자 아무튼 강철 부대 이제 보니까 그것도 되게 추운 데서 찍었죠 강철 부대도 자 저희 이제 시즌1은 2월 2일 날 아직 그 추울 때잖아 저희가 참호격투가 첫 촬영이었는데 참호격투를 하려고 바닷물을 이제 담아놨는데 그게 준비하는 동안에 다 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깨고 다시 촬영을 했던 가장 추운 날이었습니다 영하 5도 4도 5도 정도의 바닷바람 맞으면서 촬영했었죠 둘 다 추운 거 누가 어떤 게 더 힘들었어요? 두 개 중에 솔직히 제가 추위에 정말 약한데 두 개 다 힘들었어요. 근데 체력적으로 힘들었던 건 강철 부대. 강철 부대. 네 그리고 뭔가 좀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건 힘들었던 건
늑대들. 왜? 정신적으로 왜 늑대들. 정의욱 배우가 힘들겠어요? 아니요, 아니요. 저희는 안 붙어요? 네, 안 만나요. 아, 붙는 네. 재미는 없어요? 네. 오, 진짜? 네. 그럴 수가 있죠. 촬영하실 때 제가 옆에서 놀고 있구나 했는데. 네. 요즘 오정희 씨 촬영할 때는 숙소에서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서 커피 마시고 있으면 밖에서 마다다다다다다 소리 나면서 부르릉 하고 다 나가고 나면은 예, 뭐 그랬었죠 항상. 네. 오, 그래도 뭔가 쫓기는 내용이면은 마지막에 한 번은 만날 거 아니에요. 저는 안 만나요. 전혀. 오, 그래도 붙는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네. 이야, 희한하네. 이게 이제 영화. 오, 궁금해. 영화 내용이 연쇄 살인범을 쫓는 형사 둘. 서울에서 예. 온 윤 형사와 저는 이제 제주도에 있는 오 형사거든요. 예, 예. 둘과 그리고 이제 제주도에 정착한 오정욱 씨는 제주도에 정착해 있는 야쿠자 물이고요. 어이구, 거기에 야쿠자요? 새로 이제 신규 세력 고려인 마피아들이 들어와서 어이구. 거기서 싸우는 두 갈래가 평행선으로 쭉 가다가 막판에 어떤 계기로 만나는데 잠깐 만나는데 그렇죠. 예, 어떤 계기로 잠깐 만나는데 거기서는 서울에서 온 윤 형사가 오정혁 씨를 만나고 저는 만나지도 않아요. 안 묻는군요. 네, 네. 두 분 사실 안 친한 거 아니에요? 저희는 사실 오정혁 씨가 이 늑대들에 출연하게 된 게 이제 제가 이제 네. 추천해서 아 진짜 출연하게 된 거거든요. 그거부터 여쭤볼까 그랬다면은 두 분 네. 어떻게 아세요? 저희는 뮤지컬 명성황후에서 네. 같이 아~ 근데 그때도 무대 위에서 붙는 장면이 없었어? 딱 한 번이죠. 네. 저 무가 합격할 때 이제 제가 상패 주죠. 예. 예, 그거만 딱 만나고 그 위에도 또 예, 없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두 분이서 명성황후 때 이렇게 친해지신 거예요? 사실 그때는 제가 워낙에 대선배님이셔서 굉장히 예. 어려워했었어요. 그리고 대학로를 걸어가다가 갑자기 효가 이렇게 만나 선배님 뵙고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드렸는데 효가 야 너 영화 할래? 갑자기 예? 갑자기요? 네, 하는 감독님 계신데 한번 만나봐. 아니 잠깐만 갑자기? 네, 아니 그게 아니라 갑자기였어. 그게 아니라 이 정기현 감독님이 예. 그 전부터 오정혁 씨 얘기를 했어요. 오정혁 씨를 너무 좋게 보고 야 좀 한번 저 연락 좀 해봐라. 다리 좀 놔봐라. 예, 예. 그런데 우연찮게 이제 종혁 씨를 만난 거예요. 저쪽에서 종혁 씨가 울경 그러면서 뛰어가고 종혁 씨 지금도 저한테 90도로 인사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부담스럽게 그래서 그때 이제 얘기를 했고 예. 종혁 씨도 흔쾌히 관심 있다고 그래서 이제 하게 된 거죠. 야 이것도 희한한 인연이네. 예, 예, 예. 근데 정작 촬영장에선 같이 신은 없었고. 예. 그렇군요. 이것도 네. 참 희한하다 진짜. 우리 지금 영화 늑대도 출연한 배우 오정혁, 정의욱 씨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게 좀 어려운 시간 좀 왔습니다. 이번 주 어려운.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어려운 시간인데 네. 개인기를 하나씩 보여주셔야 됩니다. 노래를 하시든 춤을 추시든 성대모사를 하시든 아무것도 못하게 시켰으면 뭐 물구나무 서기를 하시든 뭐든 하셔야 됩니다. 너 뭔 잘래? 그러지 않으면 방송이 끝나지 않아요. 네. 저도 굉장히 소시적에 제가 데뷔했을 땐 성대모사가 한참 유행이었거든요. 정말? 네, 그래서 오정혁 씨가 성대모사 한 적 있어요? 그 당시에 아이돌들이면 한 번쯤은 다 했을 법한 이제 박연규 배우 박연규 선배님 뭐. 정말 옛날이다. 자기가 정말 왜 이러세요? 제가 안 그랬어요. 언제 때? 네. 아 진짜 막 이거랑 네. 다 세트였죠. 하나 더 오지명 오지명 선생님. 야 영규야 너 그러면 안 됨마 야 이 손가락까지 같이 했는데 보고 계신가? 보여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이게 안 비슷한데 그때 당시에는 왜 이게 비슷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누가 하도 비슷하다 그래서 비슷한 과를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윤문식 윤문 선생님 너무 좋아하는데 나 아 형님 그거는 저 나라라 슈퍼보이의 성정이잖아요. 아니 그 내 날 틀 내놔 이거잖아요. 아님 목이 안 좋아하고 자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자 앞에 두 개까지 좋았는데 아니 유문씨 선생님 싸가지 없는 자식들 이거지. 잠시만요 너 유문씨 선생님 선생님이 누군지 조차 까먹은 거 아니야?
헷갈렸어. 정리하고 계시고요. 예. 자, 우리 정유욱 씨. 아니 근데 사실 뮤지컬 배우가 노래가 저 노래 한 소절 불러주세요. 개인기라고 하면 이건 좀 웃긴데. 하지만 저희는 듣고 싶습니다. 그냥 뭐 옛날에 제가 불렀던 그 곡 중에 하나 그냥 불러보겠습니다. 어? 맘마미아? 어? 윤희은님은 아. 맘마미아 한 소절 불러달라고. 예, 예. 아직도 기억난대요. 예. 맘마미아에서 제가 했던 노래가 Thank you for the music 함께 불러요 모든 기쁨 가사가 생각이 안 나네. 가사 아는 거! 가사 아는 거! 가사 아는 거. 예. 예. 맥주 맥주 내 사랑 맥주 거품도 사랑스러워 하얀 거품에 키스하면 날아오를 듯 너무 황홀해. 아 목소리 좋다. 목소리 좋다 진짜. 야, 뮤지컬 배우가 노래를 이렇게 엉망으로 불러서 아유 왜요? 아니에요. 너무 좋았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충격적인 건 여태까지 23년 동안 윤문식 선배님 성대모사라고 했는데 윤문식 선생님 아니잖아 아까 그거는 싸가지 이분이 맞았네요. 이분이 윤문식 선생님 싸가지 그럼 제가 흉내내던 그분은 누굴 따라한 거야 대체 누구 아니야 그 선생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제가 신뢰를 범했네요. 자 정리하도록 하고 자 우리 오종혁 씨의 그 예능 활약상들을 소리로 모아놓은 게 있다고 하네요. 예능 활약상. 요거 잠깐 듣고 갈게요. 죄송합니다. 이게 강철 부대구나. 강철 부대다. 하지만 최선 다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죄송합니다. 앞으로 우리 후배들이 더 강한 해병대를 만들어줄 걸 믿습니다. 총알 차려. 해병대에 대한 경례. 대설. 대설. 은미 시속 정확 해병대 쓸 때 예병병장 오종혁입니다. 태승 아무 훈련도 없는데 전역을 안 한다는 건 국법상 안 되는 거죠. 안 되지. 그래서 그 날짜에 훈련을 하고 있기 위해서 훈련을 하나 추가를 한 거예요. 선배님들이 너무 좋은 친구들이었는데 그때만큼 아 그렇지 아니에요. 아세요 그냥 나가서서 나가서 뭐야? 나가서 해도 너무 안겨. 아따 곱게 좀 가서 안 되긴 해. 어머 이게 뭔 소리야? 본인쪽 뭐야? 소리 들었어요. 굉장히 불쾌스러웠는데. 아직도 아침에 쪽을 네. 아침만 하진 않고 수시로 그냥 이뻐 보일 때마다. 지금도 이뻐요? 지금도? 네. 그러면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잠깐만. 마지막에 아내에게 이제 키스하는. 예, 예. 결혼한 지 얼마 되셨어요? 몇 주 전에. 몇 주 전에 결혼했다고요? 몇 주 전에 1주년이었어요. 1주년이었어. 네. 몇 주 전도 아니죠? 며칠 전이에요. 며칠 전에 네, 1주년이었고. 4월 12일이. 우리 정혁 씨는 결혼한 지 얼마 되셨어요? 예, 22년 됐습니다. 22년. 예, 예. 야.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 아내에게 보내는 음성 편지. 아. 안 할 수 없어. 이게 식상하지만 늘 하면은 성공하는 코너. 음성 편지. 먼저 오종혁 씨부터 하겠습니다. 섹시야. 집에서 나온 지 벌써 12시간이 다 돼가네. 이제 오빠 목소리 잊어버렸을 테니까 12시간 됐으니까 목소리 잊어버렸다고? 얼른 들어갈게. 얼른 들어갈 거고 우리 또보기한테 아빠 기다리라고 얘기하고 얼른 가서 만나. 밥 해놔 맛있는 거. 사랑합니다. 출근하고 12시간 됐으니까 아내가 얼굴을 까먹었을 거다. 네. 그렇군요. 요즘은 혹시 그 단기성 기억 상실? 아니요, 지금 임신성 기억 상실. 알겠습니다. 달달하긴 한데 정육 씨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예예. 예. 이 다음에 하기는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음악 깔아주세요. 나의 35년지기 친구이자 25년지기 여자친구이자 22년지기 아내인 신영아씨 예, 그동안 함께한 시간들이 너무나 빨라서 예,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지도 몰랐네요. 아, 우리 다운이 군대 제대하고 우리 고은이 학교 졸업하고 나면 우리 단둘이 손잡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행복한 시간 더 많이 가집시다. 사랑합니다. 달달하다. 달달하다. 어때요? 그 투자제분 뭐 군대 가고 뭐 그러려면은 얼마나 더 남은 거예요? 이제 저희 아들이 지금 2월 달에 군대 들어갔으니까. 아, 이제 들어갔어요. 예. 전역을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예, 내년 8월에 이제 제대고. 예. 오히려 군대 갔을 때 두 분 놀러 다니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딸내미가 지금 고3이에요. 아, 고3이라. 그래서 예, 그것도 이렇게 함정이 있어가지고. 예. 내년 되면 이제 다 끝나니까. 아들내미도 제대하고. 예. 딸내미도 이제 뭐 입시를 마치니까 대학교 가고 뭐 이제. 예. 예.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둘이 좀 자유롭게. 뭐 하실 거예요? 뭐 여행도 다니고 이제 코로나도 풀렸으니까 여행도 다니고 등산을 저희 아내도 좋아해요. 저도 좋아하고 그래서 예. 등산도 가고 이제 뭐 애들이 제대하고 뭐 학교 가고 하면 집에 안 붙어 있겠죠. 그러면 둘이서 보낼 시간이 붙어 있으라고 해도 안 붙어 있겠죠. 그렇죠. 예. 지금부터 빨리 나가고 싶다고 저 독립하고 싶다 그러는데 예. 네. 저는 적극 장려하고 싶습니다. 둘이서 자유롭게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달달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늑대들 이 영화 다음 주에 개봉합니다만은 사실 이제 촬영한 지는 오래됐을 것이고 네. 한 1년 반 2년 되는 거죠. 거의 네. 2년 다 돼가. 거의 2년 다 돼가는 네. 향후에 어떤 작품에서 또 두 분 보실 수 있는 거죠? 늑대들 이후에. 일단 예, 저는 지금 뮤지컬 모래시계라는 예. 작품 연습 중이고요. 예. 그리고 오수재 왜 오수재인가라는 SBS 드라마 촬영 중이고 또 블라인드라는 오신 드라마도 같이 촬영 중입니다. 아유 되게 뭐가 많네요. 예, 근데 뭐 제가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뭔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늘 그렇게 부대끼진 않습니다. 그래도 갑자기 그러다가 확 바빠지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감사하죠.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정현 씨는 어떻게 하세요? 저도 지금 뮤지컬 은밀하게 위대하게라는 작품을 열심히 준비 중이고요. 5월 중순에 이제 아마 여러분들을 만나 뵐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어서 그냥 한꺼번에 우리 지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가지고 아주 짧게 우리 팬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4월 27일 수요일 늑대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늑대들에 대해서 좀 소개 좀 시켜드리고 싶었는데 뭐 다른 거 이빨 터느라고 아니 영화 얘기 많이 했어. 이 정도 많이 한 거야. 아 예. 예. 엄청 많이 한 거예요. 예. 영화 프로가 아닌데 뭐. 저희 늑대들 너무 좀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 청취자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 두 분 너무 즐거웠고 다음에 꼭 다시 한번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돌발퀴즈 정답 3번 늑대였고요. 당첨자 명단 선고편에 올려놓겠습니다. 이 맛에 산다 오늘 배우 오종혁, 정희욱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